이게 지금 미국과 네덜란드, 그러니까 유럽이죠. 그 다음에 호주까지 판매되고 있는 품종입니다. 이게 우리가 만든 가우라 베이비 퍼플, 그러니까 핑크보다 조금 진한 색입니다. 이 가우라가 두께 정도 될까? 그럼 30cm, 35cm 키가 이렇게 적고 쓰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다가 줄기가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이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조그맣게 심었더라도 포트에 심었을 때, 포트 사이즈에 심었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작은 포트에 심었을 때도 꽃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외성이면서 가지가 많고 또 쓰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딱 서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포인트로도 좋고 또 대굴락으로 심어도 아주 좋은 그런 특징을 갖는 품종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가우라 베이비 퍼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